제가 VT 코스메틱하고 방탄소년단 콜라보 화장품을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몇 개는 뜯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한 제품들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늘의 메인인 라틀리에라는 VT랑 BTS가 콜라보한 그런 향수거든요. 이게 7가지의 그 향이 나왔는데 저는 이 오드베흐라는 그런 향을 받아봤어요. 저는 평소에 우디향 계열의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딥티크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딥티크 향수가 여러 개 있는데 실제로 이게 프레쉬 그리고 딥티크 그 조향사가 직접 참여한 그런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냄새를 맡고 또 여기 카드에 써져 있는 다른 향기들의 설명을 보고 다른 향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어졌거든요. 일단 제가 선물 받은 오드베흐라는 이거는 몽환적인 숲, 바람결의 시원함을 느낀 순간을 표현한 그런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디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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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한 그런 향이거든요. 그냥 거의 흙과 나무가 섞인 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디한 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만족스러운 향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체에 뿌리기보다는 이렇게 하체에 살짝 아래 이렇게 살짝 뿌려줘서 은은하게 이 향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향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향 자체가 되게 중성적인 향이어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디한 향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좋을 만한 향이에요. 오드베흐를 선택한 BTS는 슈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각자 이미지에 맞게 이런 향을 선택, 향이랑 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향도 제가 받아보지 못한 향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사고 싶던 향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RM이 선택한 향수입니다. 고요한 겨울 나무숲 깊은 숨을 들이마신 순간.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디한 향이 베이스가 되는데 겨울 나무숲이라 해서 사실 이걸 갖고 싶기도 한데 선택을 안 한 이유가 지금은 여름이어가지고 묵직한 우디한 향이 날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안 해봤는데 저도 한번 이 직접 시향을 해보고 괜찮으면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카드도 같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드 시트러스 제이홉이 선택한 향수고요. 약간 톡 쏘는 아로마틱 계열과 감귤향하고 화이트 머스크가 어우러진 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트러스 계열하고 우디향 계열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약간 이런 묵직한 향을 아래에 깔고 시트러스 향을 위에다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면은 상체에다 레이어링 해주면은 굉장히 오묘한 그런 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트러스 계열하고 되게 묵직한 우디향 계열을 섞어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드 푸드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몽글몽글한 구름이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포근한 향이라고 하거든요. 지민이 선택한 향이고 뭔가 지민의 얼굴하고 이 향하고 그냥 향을 맡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매치가 왠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그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오면은 습기와 같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한 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드 머스크. 이거는 약간 안개를 표현한 플로럴, 머스크, 나무 이런 향이 합쳐진 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가 선택한 향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약간 화이트 머스크 향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머스크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 머스크 향이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많은 향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이거는 이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너무 갖고 싶었던 향인데 이거를 밑에다 깔고 이걸 위에다 깔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량한 바다의 냄새를 표현한 향이라고 하는데 우디 앰버 계열의 향이 약간 이 청량함에 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드 오션이라는 이런 향이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무조건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정국이 선택한 향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뿌린 이 향과 이렇게 레이어드하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제가 꼭 오프라인을 가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향을 시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드 코튼이라는 향이고요. 이거는 지니 선택한 향입니다. 플로럴한 향인 것 같아요. 첫사랑의 느낌을 담은 향이라고 하는데 로즈, 블랙커런트, 바이올렛 향이 어우러진 코튼 플로럴 계열의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플로럴 향도 저는 막 엄청 싫어하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우디한 그런 되게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가지고 엄청 선호하지도 않는 향인데 그냥 가끔씩 한번 뿌리기 나쁘지 않은 향이 플로럴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대중적인 향이니까, 플로럴 향 하면은 대중적인 향이니까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향입니다. 그 다음에 틴트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스테이 잇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크리미한 틴트랑 글로시한 틴트가 섞여져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1호부터 보여드릴게요. VT BTS 스테이 잇 하프앤하프 틴트 1호 모어 레드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틴트가. 이걸 열어보면은 이게 크리미한 틴트, 크리미하게 발리는 틴트. 그리고 뒤에는 이런 약간 동글동글한 팁으로 된 이게 글로시한 그런 틴트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약간 맑은 레드처럼 표현이 되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두 번째 이프로즈 컬러입니다. 아니 이 글로시 타입이 너무 예쁘다. 너무 맑게 표현이 잘 돼서 너무 예쁘다. 이 약간 크리미한 제품하고 글로시한 립이 같이 섞여져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모스트 코랄 컬러인데요. 이건 오렌지가 많이 섞인 그런 코랄 컬러입니다. 제가 오렌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색깔들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특히 이 크리미한 질감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살짝 탁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글로시 쪽이 너무 맑고 예쁘게 발색이 돼서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립스틱 스페셜 에디션 세트입니다. 보면은 너무 귀여운 립스틱 에디션이 들어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립스틱을 바른 상태예요. 근데 되게 크리미하게, 되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발리더라고요, 발림성이. 그렇다고 완전 매트는 아닌데 약간 매트에 가까운 그런 질감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엽고 색상이 네 가지가 미쳤습니다. 립스틱 색깔이 완전 선명한 발색이라 하기보다는 약간 물한 방울 섞인? 기름 한 방울 섞인 것 같은 그런 맑은 컬러거든요. 코랄 엔딩, 핑크 블루, 미스틱 브라운, 네 번째가 브릭 레드입니다. 되게 맑게 표현이 되고 크리미하게 발리는 질감이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착색력도 있습니다. 착색도 은근히 좋은 그런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인데 착색력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저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 완전 취향 저격 립스틱.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5월 30일 날 출시되는 제품들이고요. 포토카드는 세컨드 에디션, BTS 세컨드 에디션 제품을 사면은 시즌용으로 드리는 이런 포토카드고요. 향수를 구매하시면은 이런 15종의 포토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직접 향수를 시향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팝업스토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차는 서울에서 열리고요.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지하 1층 왕관스퀘어에서 열리고요. 2차는 부산에서 팝업스토어가 열립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광장 행사장에서 열리니까 혹시 오프라인으로 향수를 직접 시향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팝업스토어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